도라에몽! 이게 뭐야? 친구야, 늦었다. 학교 가야지. 아, 큰일 났다. 친구야, 빨리 도망가자. 엄마가 고시면 안 돼. 아, 큰일 났다. 친구야, 빨리 도망가자. 엄마가 고시면 안 돼. 내려라, 헬리콥터! 어? 오셨다, 오셨어.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고야, 와. 아이고야. 어머, 어떡해, 어떡해. 아, 힘을 때리네. 아,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어떡해. 아,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아, 안녕하세요. 어떡해. 와, 진짜 신기해. 아, 진짜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 떨기로 했는데 지금 먹어서 뭐 어떻게 너무 떨리세요? 네, 어머 저 꿈꾸는 것 같아요.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와, 아니 우리 뭐 사실 김범민 씨는 네. 저희들이 더 신기야. 아 그렇죠. 진짜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 성우이자 또 유튜버 수북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우 김범민입니다. 어머 너무 저기 김범민입니다. 예. 목소리가. 그 어떤 비극이 와도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머, 언니, 그 들었어? 그거 완전 미친 여자야! 와, 진짜 좋네요. 경치야, 끝내주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지 선생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요. 암만 몸이 달았어도 남의 가정 파탄내는 건 나쁜 년들이 아닌 짓이다. 말 조심해. 아 근데 저는 네. 그 얼마 전에 복면가왕 보다가 네, 아, 네. 거기 자료화면으로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이게 성대모사 하시는 분이구나. 스카이캐슬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부부의 세계를 뭐 한 뭐 1인 맨역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오늘 뭐 하고 이렇게 오신 겁니까? 오늘은 사실 이제 제가 EBS에서 현재 인형극을 하고 있거든요. 도깨비 가족이라고 태양이라는 이제 주인공 어린아이 친구를 맡고 있어요. 아 이거 그래도 주인공 하시네요 거기서.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아 그러면 그 주인공 목소리 조금만 들려주실래요? 오늘 어떤 대사를 좀 하고 오셨는지. 아 오늘이요 사실 대사가 엄청 많았는데. 네. 그래 나는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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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망이로 꼭 성공할 거야. 약간 이런 거. 딱이다. 네. 주인공 목소리다. 네, 엄청 예. 개그진 그런 친구예요. 지금 계속 EBS 그 프로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새끼들을 챙깁니다. 아, 배부르다. 혹시 가족분들도 좀 그 봤습니까? 그 성대모사 하신 거? 다 보셨죠. 네, 뭐라 그러세요? 부모님께서는. 일단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냥 약간 표현이 막 보이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막 어머 너무 잘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잘했다. 그래 잘했다. 아빠도 그냥 열심히 해라. 그래 공이랑 열심히 해. 야 약간 요 정도세요. 습관적으로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더라도 다 그냥 이렇게. 친구예요. 아, 저는 너무 네. 너무 익숙하죠. 저희 어머니가 성우시니까 오늘 처음 익숙해요. 우리 그 어머님께서 하신 그 역할이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달려라 하니 맞아요, 맞아요. 하니 말고 나엘이랑. 아 나엘이. 너 정말 나왔구나. 망신당하는 게 그렇게도 소원이니? 응 꼬마야? 아 사실 제가 그 최수민 선생님이 하셨던 그 달려라 하니도 제가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살짝 그냥 네, 이렇게 뵙게 됐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그래 네가 하니구나. 너 어떻게 나왔니? 얘들아 오늘 꼴찌 걱정은 없겠다. 얘가 대신해 줄 거라서. 와 이 대사 들어보고 이 대사 와 나 소름 돋아. 약간 나 이 대사 들었어요. 얘들아 꼴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얘가 해줄 테니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영심이랑 달려라 하니 영심이. 보면서 컸거든요. 말 걸지 말라고 했지? 아 영심이 나셨구나. 그리고 저기 스머프 있잖아요. 스머프. 네. 스머프가 한 100마리 나오거든요. 거기서 어떤 스머프? 아 100마리 나오는데 그 잘하시는 분들은 한 5마리씩 크세요. 그래. 근데 있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혼자서 영어 해요? 네, 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기 아지라에. 아 아지라에. 가가멜 엄마, 뭐 화영이. 가가멜이 나타났어. 가가멜이야.
어, 이거 어쩌면 좋아. 아우, 죄송해요. 바바 스모크. 아이고, 마소사. 내 걸작품을 망쳐놨어. 게으름이 화가. 오, 여성관리 하자. 보민 씨도 여러 명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렇죠. 1인 2역, 3역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한, 네. 한 3명 정도 나오는 걸 한번 잠깐 부탁을 드려봐도 됩니까? 3명 정도요? 네, 그럼 제가 살짝 도라에몽을 좀 섞어서. 아, 예, 한 번 해봐요. 엄마와 친구와 도라에몽의 대화를 살짝. 아, 엄마, 친구? 그거 돼요? 네. 우와, 도라에몽! 이게 뭐야? 친구야, 늦었다. 학교 가야지. 아, 큰일 났다. 친구야, 빨리 도망가자. 엄마가 보시면 안 돼. 아, 큰일 났다. 친구야, 빨리 도망가자. 엄마가 보시면 안 돼. 내려라, 헬리콥터! 우와, 대박이다. 와, 이거 소름 돋았어.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아니, 사실 그 오신 김에 보민 씨한테 이제 그 이 부부의 세계 한번 좀 살짝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아, 예,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 저 오랜만에. 저도 이거 봤지만.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약간 성대모사 메들리처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우리가 뭐 진행하기가 너무 편하네. 네. 뭐. 아, 잠깐 웃으시면 안 돼요. 야, 근데 이거 하자마자 똑같아. 모든 게 완벽했다. 나를 둘러싼 모두가 내 편이었다. 네가 태호한테 내가 미행한다고 문자한 것까지 전부 다. 오야, 금방 정리한댔어. 너네 정말 좋은 친구인가 봐. 그런 것까지 다 공유하니. 아, 그런 자식이 내 친구니? 네가 내 친구지. 어머, 지순생님. 가정사랑병원 부원장이세요. 네. 요즘 제가 재미 좀 보고 있잖아요. 네, 순생님 꼭 놀러오세요. 어, 다경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순생님. 미안하지만 내 전화들 아직 관심했어. 뭐라 그러는 거야? 너 말 아니었으면 지순아 투자로 다명이도 더 잘 될 수 있었다고. 약간 요정. 지금 잠깐 생각났는데 이러면 이제 영철이 형이 흉내낼 일은 없겠네. 아, 못하지. 아, 그래. 영철이가 한 번 좀 그만. 예. 너희가 아주. 무섭게 혼내주는 거야. 알았어? 놓치지 않을 거야. 옛날에 그 영상도 제가 많이 참고하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알바를 이제 네. 그 콜센터도 하시고 나레이터 알바, 뭐 행사 MC도 하시고 네, 네 맞습니다. 뭐 많은 것들을 좀 하셨네요. 네, 이게 말을 하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성우 공부하는 데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야, 대단하시네. 서비스직 자체가 저한테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아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우에 도전을 하셔서 한 번에 합격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시험을 한 10번 조금 넘게 본 것 같거든요. 성우 시험이요? 네, 이제 여기도 그 드라이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너무 어려워. 네, 겨우 됐어요. 제가 한 이제 6년 차 지망생 때 이제 EBS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예전에 지망생 때는 이제 시각장애인 낭독 봉사를 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읽어드리는 소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연기를 들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되게 찾아주셨거든요. 그냥 그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누군가 나로 인해서 웃는 거. 사실 지망생 때는 제 목소리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목소리가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많고 색깔이 뚜렷한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너무 평범해서 안 되는 거는 아닐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건 내가 이렇게 성대모사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또렷한 색이 아니라 정말 약간 뭐 애매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 소리 저 소리 좀 다양하게 좀 낼 수 있지 않았나. 오히려 지금 내 목소리가 지금은 저의 목소리에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최종 면접에서 이제 심사위원분들에게 쇼핑 호스트로 본인 소개를 하고 할아버지 성대모사로 빵 터뜨렸다고. 할아버지 성대모사 너무 네, 이제 신기하다. 사실 면접을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말 안 하고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했었어요. 왜냐면 이미 그때쯤에는 너무 시험을 많이 봤었고 어차피 될 대로 되겠지. 근데 이제 보민 씨 자기소개 뭐 1분, 한 3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잠깐 자기 소개 왜 장기 자랑하라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바로 그냥 오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람은 바로 EBS가 나온 최고의 스타 선우. 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하셔도 돼요. 김범희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범희 씨를 또 응원 나오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도라에몽 야정. 아, 우리 범희 정도 뽑아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고 그냥 어떻게 우리 집안에 그냥 이런 몽둥이가 나 어떻게 나왔을까 몰라요. 심사위원 여러분들 우리 보민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냥 이런 거 없다. 이게 지금 직급으로 하신 거잖아. 네 이제 그때 했었던 그때 딱 네. 공교롭게 또 이번에 나오시는 네. 분은 굉장히 좀 인연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저하고는 이제 제 학교 선배예요. 아 정말요? 예. 오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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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바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어린이들의 영원한 대통령, 우리 뽀로로의 본캐 성우, 우리 이선 씨입니다. 예. 아 뽀로로 씨구나. 아유, 그럼요 뽀로로입니다. 아 뽀로로. 아, 네. 일단 뽀로로 한번 해주세요. 이거 뭐 뽀로로는 뭐 지금. 우와 나 드디어 세우 형을 만났어요. 반가워요 세우 형. 와 내가 뽀로로를 계속 보니까 이 목소리예요. 대표작이 좀 많아요. 애니메이션 세일러문에서 루나 역으로 알려지기 시작해서. 하나뿐이다 무지개 크리스탈을 빼앗겨버렸으니 어쩔 거야. 말 좀 해보라고. 포켓몬스터 로사.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베르사유 장미 오스칼 호빵맨의 버터 누나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몸의 또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안젤리나 졸리 등의 정단 목소리를 이제 담당하신 거죠. 아니 이거 조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그 세일러문의 루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세일러문의 루나는 세일러문의 세라 어깨에 여기 메고 다니는 고양이 까만 고양이야. 포켓몬스터 로사.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류의 상정. 베르사유 장미의 오스칼. 세서 세호를 보내버려.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대몸의 또치. 또치는 또치는 이런 식이지 또치는 세호야 세호야 세서 보내버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이선 씨가 내가 진짜 뽀통룡이구나 이게 체감한 적이 좀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애국가를 부르는 UCC 공모를 했어요. 근데 그 시상식을 국회의사당에서 했는데 네. 네. 마지막 순서로 이제 뽀로로 성우가 아이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뽀로로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뽀로로 목소리로. 오, 와 그거 일절도 힘든데 이거 4절까지. 네. 그 이제 하는데 제가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저를 너무나 환대를 해주고 모든 어린이들이. 그래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제가 키를 너무 높게 잡아요. 동해물과 백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동해물과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미 시작을 했고 행사의 피날레라고 주최 측에서는 마련한 여러 가지 막 행사의 막 이 분위기가 고조되는. 네. 근데 약간 뽀로로랑은 어울리는데요? 뭔가 뽀로로. 메탈 뽀로로. 네. 메탈 뽀로로. 말 그대로 또 애니메이션 하면은 뭔가 캐릭터에 맞는 목소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 뽀로로는 펭귄이라서 얘가 이렇게 뒤뚱거리잖아요. 네네. 펭귄이. 그러니까 아, 저 뒤뚱거리는 걸 어떻게 좀 살리고 싶다. 아, 저 느낌을. 초창기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앞에 걸음마를 막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데 한 걸음 뗄 때마다 뾱뾱 소리 나는 신발 있죠. 있어요. 그걸 신켜 놓은 거예요. 네. 막 걷기 시작해서 이렇게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걷는데 뾱뾱뾱뾱 소리가 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아 저거다 펭귄이 이렇게 뒤뚱거리니까 걸을 때마다 저런 소리를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걸을 때마다 그런 걸을 소리를 때마다 어떤 소리를 뽀로로는 잘 보시면 아 맞네 있어요 걸을 때마다 요 소리 있어요 네, 걸을 때마다 네. 소리가 나요 야. 그래서 얘가 빨리 걸으면 그리고 얘가 달리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해요. 아니 근데 뭐 이제 작품도 아까 이제 저희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뽀롱뽀롱 뽀로로 18년째 하고 있어요. 야. 전국의 아이들을 예. 제가 다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진짜. 실제로 들으니까 막 아까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니까. 부탁 엄청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랑 네. 같이 통화만 해주면 안 돼? 뭐 그런 거 진짜 많지요? 진짜 네. 많고 그 한약을 토끼가 그려져 있고 뭐 다람쥐가 그려져 있고 예를 들어 그런 이제 한약을 토끼는 먹는데 다람쥐는 안 먹고 그러면 제가 또 전화해가지고 아람아 안녕 나 뽀로로야 너 한약 다람쥐 그려진 한약을 안 먹는다면서? 토끼만 먹지 말고 다람쥐도 먹어야 돼. 야 먹겠다. 바로 먹는데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뽀로로가 얘기하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먹는데요. 또 우리 애가 지금 소아병동에 입원 중인데 여기 아이들이 다 지금 너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 내 아이랑 통화를 좀 해줄래? 이제 스피커폰으로 받은 거예요. 안녕 세호야, 나 뽀로로야. 와. 너 아파? 어디가 아파? 세호야, 병원 밥 맛있게 먹고 힘내야 돼. 알았지? 막 이러면. 야.